다른 것도 나름 재밌긴 한데 이건 나쁘다고 하는 이건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어요. 요게 단점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요거는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어. 그냥 환경이 만드는 거니까 빌드는. 근데 강하긴 강하죠. 그 뭐야 제가 완성되지 않은 빌드로도 지능 6000으로 90단 깼었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는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요. 시즌 800렙 기준으로 68대 기준 세팅만 된다면 시즌 800렙 녹화대 기준으로 90단을 우습게 깰 수 있습니다. 우습게 이건 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우습게 깨요. 제가 그 요거보다 지금 좀 불안한 제가 만들었던 빌드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90단을 그냥 깼는데 말이 안 돼요. 딜이 요렇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령의 밥줄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트레그울은 강령술사의 밥줄이고 미나리우스가 너프가 돼가지고 밥줄이에요. 미나리우스가 솔직히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요거는 다 미나리우스에서 말하자 누른대로 안 써요. 아 여기서 자랑 한번 할까? 여러분들 트레그울 제 말이 맞죠? 여러분들이 누른돌 계속 쓰라 그랬는데 제가 망땅 올인이 짱이라고 계속 우겼잖아요. 제 말이 맞죠? 해외 유저들 다 망땅 쓰고 그러고 있을 때 저 혼자 망땅 올인이 짱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자. 그리고 이나리우스 장난이고 그 아크로 바보 소리 나서 한번 해본 거예요. 또 말? 뭐 어디 내가 뼈창 얘기했어? 아 해외전 망땅 아 그 누른돌 아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잠을 호두나 아몬드 좀 드시오. 아무튼 이나리우스 보면은 이나리우스는 1.6 패치 초창기 태섭 때부터 초창기까지 밥줄이었던 세팅이죠. 적중 개수 적으로 한동안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핫픽스 이후에 성능이 트레굴한테 크게 밀림 정도로 밀림. 그래서 결과적으로 4개 세트 중 두 번째로 강한 세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거의 장점으로 보면은 2750%의 올증됨을 가진 유일한 세트고요. 대신에 6비트 효과 때문에 사실상 근접 빌드만 가능한 단점이 있죠. 요렇게 장단점은 요렇게 딱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버그가 아닌가? 그게 블리자드가 의도한 것보다 큰 상태로 발매가 된 건데 블리자드 실수고 버그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썼다는 유저들이 나쁘다는 버그가 아니고요. 블리자드의 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버그가. 아크로님 어디서 미나리우스 적중개수 너프원 대신에 보상으로 버프를 약간 해주기로 했던 걸로 아는데 보상 없이 너프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상향해준다는 얘기 있었나요? 앞으로 해주겠죠? 해준다는 얘기가 있었으면 언젠가는 하니까. 야 참 목 작다고 우겼지만 전부터 계속 벼창 시체창 헷갈렸지? 내 말 맞지? 그렇지? 세발 낫지? 앞으로 님 닉네임 시체창 혐오를 멈춰주세요 라고 읽을 거예요. 나 삐져야지. 자 갑시다. 진짜 아무튼 아 뭐 말하다 말았어. 그래도 지금 그나마 강령으로 저단런이 수월한 세팅이에요. 그래서 아마 강령만 키우시는 시즌 유저분들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라트마 미나리우스
요게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인 베이징인 뭐 크로마뇽인 뭐 이렇게 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런 식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요런 단계로 넘어갈 것 같아요, 세트를. 그러니까 요걸로 초반 버티고 이나리우스로 처단 달리고 그 다음에 트레구울로 대균 돌고 요런 식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역병이요? 역병은 13시즌에 찍을게요. 13시즌에 갈 찍을게요. 그럼 딱 맞을 것 같아. 역병 버리나요? 역병 소외당한 듯이 있습니다.